우리 조익재 전문 네. 위원님 하이투자증권에서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네. 제대로 오신 건데 우리가 예정보다 빨리 끝냈어. 아 그랬었나요? 그치? 그런가요? 우리가 박병창 부장님 시간에 애드립을 좀 들쳐가지고 좀 빨리 끝냈다고. 네. 우리 조익재 위원님은 제 시간에 오신 거야. 네. 19분인데 뭐. 자 그러면 우리 조익재 네. 위원님과 함께 아, 우리 돈의 흐름, 우리 시장의 흐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상황부터 좀 살짝 짚어주셔야 되겠죠. 예. 네. 네, 제가 2주 전인가요? 한번 나와가지고 그 사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볼 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재화 소비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포함 제조업 기반의 그 이머징 마켓이 좀 약하다.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제 하반기를 보다가 이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제는 약간 좀 저가 매수 이런 부분으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3천 깨지고 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뭐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주로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랠리가 다시 재개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왜 갑자기 다시 랠리가 재개되는가 이 부분을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항상 보는 그 ETF에 미국의 주식형 ETF의 그 펀드 플로우를 보면 사실 9월 17일 날 그 헝다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약간 유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이제 아주 강력한 이런 이제 반등이죠. 상승세를 보였죠.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2번 그림이 미국의 S&P 500 주가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그렸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주가 왕창 빠졌다가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의 어닝 시즌인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닝 시즌 때는 주가가 밀렸다가 항상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국은 2020년 2분기 이후에 이 실적 시즌 때마다 기업의 실적이 항상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서프라이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사실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한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두 번째 랠리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 가장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나라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인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인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4월 달과 5월 달에 급증할 때 인도 경기를 보여주는 인도 PMI가 50을 깨고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랬던데 이게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7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 보시다시피 인도 PMI가 다시 50을 뚫고 올라오니까 주가가 이런 상황을 당연히 반영을 했겠죠. 인도 주가가 이때부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랠리를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인도는 4월 5월에 번졌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제 7, 8월에 번졌습니다. 역시 이 나라도 PMI가 50을 완전히 깨고 예. 40까지 내려갔다가 감염자 싹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50 뚫고 올라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억눌려 있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폭등세로 돌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도 현재 감염자 수가 지난 여름 이후에 계속 늘어났었지만 뭐 얘네 이쪽 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씩 좀 느린 속도로 줄고는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이 망가졌던 미국의 경기, 미국의 PMI가 어떻겠습니까? 약간씩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당연히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랠리의 어떤 두 번째 동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와 감염자 추이의 어떤 추세 전환 예.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그래서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그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 상승, 인플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제도 미국 금리가 조금 내려서 이제 1.6%대로 좀 안정이 됐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급등하던 달러의 강세가 멈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달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아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달러가 네. 강하면 네. 모든 그 위험자산들이 약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에는 굉장히 그 다시 강세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달러 강세가 진정된 부분이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어떤 랠리에 동력을 주고 있는데 이 금리는 결국은 인플레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담을 아직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인플레가 오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이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어떤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런 것들이 사실 10월 초반부터 이렇게 좀 진정되는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반등시키는 또 금리를 좀 진정시키면서 주식시장을 반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아직은 상승세 속에 있고 네. 또 유가 따라서 전 세계 금속 가격들이 계속 또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볼 때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상승하고 있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월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정된 것이 이번 랠리를 가져온 세 번째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동력이 이제 반등의 동력이 그러네요. 됐다. 네. 세 가지가 겹쳤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사실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이번 어닝 시즌 이제 끝나는 게 다음 달 한 보름에서 20일 경이면 미국의 어닝 시즌이 끝납니다. 네. 그때 이후에는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이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그 분기마다 이 미국의 기업이익이 어떨까 하는 예. 부분을 예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 막대기는 실제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개념으로 바꾼 건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터진 그 직후에 그러니까 2020년 2분기부터 항상 실적치가 예상치를 윗돌았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계속 난 거죠. 근데 이번 서프라이즈도 이제 계속 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1년 2분기나 또 1분기보다는 조금 약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번 이제 어닝 시즌 끝날 때쯤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번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우리나라 주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라고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이 OECD 경기 선행 확산 지수예요. 네.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OECD가 여러 나라들의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전달 대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갔어, 내려갔어를 이제 비율을 구한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항상 100% 수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전달보다 경기 선행 지수가 항상 좋아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발표된 수치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게 갑자기 65%로 떨어졌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OECD 국가 중에 35%의 국가가 이미 8월보다 9월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말 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어닝 시즌 끝날 때 이게 다시 올라올지 아닐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가 아마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거의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저희 3프로 TV 앱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조익재님 거 올라왔죠?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올라왔죠. 그런 거 안 올리고 제가 올려갔다가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3프로 TV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갔군요. 네네네, 올라가야죠. 3% 앱 개편한 거 이거. 네. 밑에 보면 신의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것 좀 잘 이렇게 정돈했으니까 시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올라왔네요. 또, 네. 예. 그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베어 마케렐리 이 부분에서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말고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동안 좀 뭐 약세를 보였고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그렇죠. 주가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딴 나라들 특히나 이제 유럽의 뭐 스칸디나비아 3국 아시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 체코, 헝가리 뭐 이런 쪽 나라들 주가를 보시면 네?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요? 맨날 최고치 뚫고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예. 왜요?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의 전반이 우리나라 빼고는 다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도 주가도 보여드렸고 인도네시아 주가, 동남아 주가들 보여드렸는데 동남아들도 심지어는 주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강하다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주가는 또 미국 저리 가랍니다. 맨날 최고치고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 11번 그림을 보시면 아, 그럼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11번 그림을 보시면 네? 우리가 그 아까 헝다 리스크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주가가 정점에서 내리기 시작한 게 9월 6일부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월 18일까지의 이 전 세계 주가, 특히 이머징 마켓 주가가 이 전 세계 평균 주가 대비 올랐는가 내렸는가라는 걸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음흠. 대표적으로 한 12개 나라를 점검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꼴찌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MSCI AC 월드 대비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도 올랐지만 전 세계 평균 주가보다는 못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도 그렇고 또 브라질도 그런데 이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이 초과 수익률이 보통 1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왜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때 이 국가들은 원인이 두 가지예요. 아래 있는 이 러시아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그 원자재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네, 이 원자재를 뭐 통해서 거죠.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에 강세고 이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도 이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쭉쭉 오르는 사실 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좀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어느 나라 주식시장 사는 게 좋아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머징 마켓과 이제 미국 중심의 디벨롭 마켓 논해서 네.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하반기 때는 계속 이머징이 이기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이머징 마켓이 계속 졌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에서도 이머징을 사는 쪽이었다가 사실 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선진국을 사자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맨 끝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9월 달부터 일부 자금들이 이러한 이머징 마켓을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 유입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이머징 마켓의 주가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도대체 이머징 마켓이 왜 저렇게 우리나라 빼고 저렇게 쭉쭉 오르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 이머징 마켓에 가장 그 괴롭혔던 요인이 중국의 헝다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이게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머징 마켓 전체 하일드를 보면 이 헝다 리스크가 번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머징 마켓에 저가 매수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는 중국만의 문제로 끝날 거다라고 판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일드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것만 놓고 본다면 네. 전혀 글로벌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번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도 네.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달러채를 발행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네. 리커창 지수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커창 지수가 뭐냐면 중국 경기를 볼 때 이 리커창 총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세 개 변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출 증가율,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율, 그리고 전력 생산 증가율, 이 세 개 변수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난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안 좋겠죠. 그래서 네. 이 리커창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했을 때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이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들이 어떤 나라를 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쭉 봤는데요. 일단 뭐 미국은 계속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을 계속 뭐 가장 선호를 하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브라질 사겠다라는 자금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브라질도 우리나라만큼 좀 언더퍼폼을 한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브라질 사겠다라는 자금이 갑자기 좀 튀어들어오고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 중국도 사실은 좀 저가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엄청나게 매도 쪽이었다가 최근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강력한 매도세는 많이 줄어들었다. 네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확진자와의 연관성만 따지면 전무님 우리나라도 좀 피크아웃 했잖아요. 그죠? 오늘 네, 보니까 많이 줄기 때인데. 시작했죠. 예. 네. 근데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드 코로나가 이제 그 선포가 되면 이제 시행이 되면 어차피 확진자는 더 늘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했던 싱가포르, 영국의 그 확진자 추이와 주가 지수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나라 영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가 또 1일 감염자가 5만 명을 넘었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 좀 심각해졌는데 예. 영국이란 나라는 그 서비스 산업의 주요 지수를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의 서비스 소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건데, 근데 지금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식,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특히 항공력,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부분은 조금 억눌려 있지만 나머지 모든 서비스 지수들이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다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위드 코로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코로나는 계속 번져도 우리가 정상적인 서비스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영국의 서비스 지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예전 수준을 회복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계속 좀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다. 확진자가 다시 리바운드 하는 것만큼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나 그러진 않는다. 그렇죠. 하긴 그냥 스칸디나비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 주가 아주 좋은 나라들은 그만큼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해도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수가 시장을 끌고 가는 비중이 조금 작은 편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나라들이랑 뭐 비슷한 모습 보이기는. 설령 코로나가 조금 더 줄어든다 해도 그렇게 가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코로나 줄어들면 바로 소비로 확확 이어지면서 주가도 빵빵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수출을 해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니 근데 이런 면은 있잖아요. 공급 사이드에서 뭐가 병목 현상이 돼서 사실 우리 자동차라든지 뭐 그쪽 조달이 안 돼서 사자는 있는데 물건을 못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 보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뭐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이 주가가 오른다는 걸 이제 피크 치고 이제 확진자 내려오니까 그쪽에서의 공급이 이제 정상화되는 징후가 나타나면 한국의 피해 업종들이 주력이니까 이게 이제 수출이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 주가 같은 것들 좀 뭐 이거 바닥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먼저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글로벌 자동차 주가들을 좋고 뭐 그 안에서 사실 테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는 신흥국의 그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 거를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데들이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내년 전망을 쓰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바쁜 편인데 네. 근데 내년 주식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예. 2019년의 하이닉스 주가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잠깐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장 근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강을 했던 부분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네. 추락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상반기에도 추락을 했지만 코로나라는 부분은 이제 좀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걔를 그 시기를 뺀다 하더라도 네.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에 걸쳐서 OECD가 내려갈 때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한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거의 한 600포인트가 날아갔으니까 네. 굉장히 좀 충격이 컸죠. 한 20% 정도 빠졌는데 근데 이제 왜 2019년 하이닉스 주가를 말씀드리냐면 예.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추락 중이었고 반도체 가격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이닉스 주가는 2019년 1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2019년 내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이 주가가 사실 올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였던 게 올해는 사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던 해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도 주가가 특히 대형주가 특히 또 제조업 주가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년을 선반영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그 지표들이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이미 역사적 하단에 도달한 주식 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게 내년 전망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하이닉스 주가하고 2019년 반도체 가격을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전혀 반대로 가죠. 반도체 가격은 정말 2018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속도로 빠졌어요. 아주 거의 뭐 추락할 정도로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그 부분에 개의치 않고 2019년 1월 달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도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올해 다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저가 매수들이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2019년에 대한 학습이 아닐까. 네. 또 2018년의 밸류에이션하고 같은 위치에 도달을 했어요. 이 PBR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는 내년에 이런 그 선행지수 내려갈 부분들을 조금 서둘러서 반영을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아주 여러 번의 베어마켓 랠리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면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경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세장 그러면 불마켓이라고 그러고 약세장 그러면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베어마켓 와중에도 주식시장이 이제 랠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2019년에 보여줬던 모습이 네. 아주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예요. 올해는 못 가겠군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부터 이제 그런 랠리가 시작됐는데 네. 이번에 하이닉스 주가가 10만 원을 깰 때 당시의 밸류에이션하고 같은 위치였어요. PBR 기준으로 네. 0.9배.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닥으로 인식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달린다는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돈이 많이 풀렸거나
아니면 심리 자체가 너무 좋거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그게 뭐 몇 달, 6개월, 1년 이렇게 쭉은 못 갈 거 아니에요. 잠깐 어쨌든 달리다가 아 아닌 것 같다 뭐 이래서 이제 빠지고 이래. 네 맞아요. 2019년 하이닉스 주가도 상반기 네.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네, 굉장히 네, 네. 급등 급락을 좀 반복을 했고 반대로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의심이 많죠. 네네. 네.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지만 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보다 더 내려간 적은 없어라는 어떤 그런 네. 확신을 가지고 아. 매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지금은 우리 뭐 사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하단에 도달한 기업들이 있는가부터 검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밸류에이션 하단. 네. 그 기업을 쭉 살펴볼 때 지금만큼 싼 적은 없었다라는 그거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회사들 골라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 그게 지금 어느 권역이죠? 뭐 조선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제조업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반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전망할 때 제하 소비가 약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는 나라의 주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부터 약간 이제는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밸류에이션인데 제조업 기반의 그런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 제조업이면 뭐 이렇게 뭐 반도체, 뭐 자동차, 그러니까 네. 뭔가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요. 네네네네. 식품 제조 어떨까요? 식품 제조. 그건 좀, 뭐 아니지. 그건 좀 아니고. 아니요. 뭐 그것도 밸류에이션 봐서 네.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적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조업 중에 밸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네. 그런 친구들 한번 잘 공략해 보는 게 연간 전망 언제 나와요? 저기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왜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많은 걸 또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거를 쓰면 항상 틀려요. 좋은 그러니까 정확한 전망이 안 되더라고요. 아, 경험상 그래도 뭐 11월 중에는 나오죠. 아 그렇죠. 네. 그 연간 전망 나오면 네. 그 좀 특집으로 해서 한 시간 좀 더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 아웃룩을 쫙 이렇게 하려면 한 3, 40분 갖고 좀 모자랄 것 같잖아요. 네? 조익재 의원님, 네. 네, 연간 전망. 이번 주말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신금투의 박석중 의원이 나오거든. 네. 연간 전망을 최초로 게시를 한다는 거야. 아 그래요? 이번 주면. 예. 근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하루 갖고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2주를 하자. 네네네. 자 우리 박석중 의원도 한번 예. 금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익재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떤 쪽으로 우리 예. 하반기 남은 기간에 좀 접근해야 될지 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예. 하이 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